리딩버디 2, 2-1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미리 형광펜으로 오늘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었어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설명할 거냐? 먼저 Do you like to tell stories? 그다음에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에서는 2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래요. 2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을 할 거다. 그다음에 then 뭐 일단 끊어 읽기 표시할게요. Do you는 like 하니 무엇을 to tell stories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는 like 하니 무엇을 to write stories 하는 것을 이러고 있죠. 넌 좋아하냐? 뭐 이야기하는 것을 to tell stories 하는 것을. Do you like? 넌 좋아하냐? To write stories.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하냐?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너 이야기 to tell stories 좋아하니? to write stories 좋아하니?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하니?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니? 그러는 거 then이 왔으니까 만약 네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이란 뜻으로 쓰인 then이죠. 때는 이거 말고도 그렇다면 이란 뜻 말고도 뭐 그때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다음 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때 그런 다음 이게 전부 다 서로 다른 뜻인데 then이 어떤 긴글 속에서 그렇다면으로 쓰였는지 그때로 쓰였는지 그런 다음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then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dream of 꿈꿔보세요. become a writer 작가가 되는 것을 한번 꿈꿔보랍니다. 그러니까 뭐 To tell stories 하는 거 좋아하고, to write stories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한다면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꿈꿔보세요. Become a writer, 작가가 되는 것을. J.K. Rowling liked. J.K. Rowling 사람 이름이죠. 해리포터를 쓴 작가의 이름이죠. J.K. Rowling이 이 사람이 liked, 좋아했다.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 뭐? To tell stories 하는 거랑 to write stories 하는 거 좋아했단 말이죠. J.K. Rowling이 liked to tell stories and write stories. 이야기 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좋아했다 이 뜻인데요. 이 부분의 뜻이 그렇게 하는 거, 뭐 to tell stories and to write stories를 좋아했다. 이야기 해주는 것과 이야기를 쓰는 걸 좋아했대요. She wrote Harry Potter. She는 J.K. Rowling 대신 왔죠. J.K. Rowling이 wrote 썼었다. 해리포터를 썼다. 자, 여기에 liked도 그렇고, wrote도 그렇고, told도 그렇고, 여기에 wrote 계속 나오네요. 얘들은 전부 다 하다시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하다시의 과거형은 원래 뭔 얘기냐? 뭐 like는 원래 모습이 like죠. 근데 이 속에 did의 뜻이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did. did, did가 들어가면 하다시 속에 did, did의 뜻은 했었다란 뜻이에요. 했었다란 뜻의 do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id가 들어가게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과거 형태로 바뀌는데 like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그냥 d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좋아했었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좋아했었다, 과거에 좋아했었다. 뭐 write 같은 경우에도 쓰다란 뜻인데 이 속에 과거 형태인 did가 쏙 들어가게 되면 얘는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단어의 형태가 좀 바뀌어요. wrote 썼었다 이런 뜻이네요. 썼었다. 오케이. 뭐 tell 같은 경우도 tell도 말하다 이야기하다란 뜻인데 이 속에 과거형이 되기 위해서 did가 쏙 들어가게 되면 told로 모습이 바뀌네요. 말했었다가 되는 거예요. 말했었다. 뭐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뭐 J.K. 롤링이 썼는데 해리포터를 썼단 얘기네요. 그다음에 when she was young, 제이케이 롤링이 젊었을 때이 when은 두 가지 뜻 언제라고 물어볼 때도 쓰는데 그거 말고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어요. 누가 뭐뭐 할 때. 그러면 여기 she was young 하면 그녀가 어렸었다라는 뜻이었는데 요것만 하면 그녀가 어렸었다. 그녀가 어 아이고 어렸었다.
왔다인데 이 앞에 when이 붙으니까 뜻이 바뀌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로 바뀌어요. When she was young. She가 영했을 때, 그녀가 어렸을 때, she told, 그녀가 이야기해 주었다. 무엇을, stories, 이야기들을, 누구를 위해서, for her sisters and friends, 그녀의 여자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 J.K. 롤링이 영했을 때 어렸을 때 J.K. 롤링이 얘기해줬는데 이야기들을 얘기해줬대요. 누구를 위해서? 그녀 여자 형제가 있었나 봐요. 여자 for her sisters and friends. And 그리고 she wrote 그녀가 썼단 말이죠. Them 그것들은이 아니고 they가 아니죠. they가 아니고 그것들은 그것들이가 아니고 그것들을 down 그것들을 이야기 them은 stories 대신 왔어요. stories 뭐 앞에 나왔던 거 다시 그러니까 더 붙여서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그 이야기들을 써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sisters한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것들 잘 써뒀답니다. She wrote 그녀가 J.K. 롤링이 썼다 all the time 항상 계속해서 막 글을 썼대요. Now 이제는 she is a famous writer 뭐 그녀는 유명한 작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에 대한 설명할 건데요. 자, 이 특징은 2 뒤에 tell이 있고 2 뒤에 write가 있네요. 2 뒤에 무슨 시, 2 뒤에 하다시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2가 있는 경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 하다시 앞에 2가 있는 경우와 이름시 앞에 2가 있는 경우. 그래서 두 문장을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I go to school 이란 문장하고. 오케이, 이거 잘못됐네. 잠깐만요. 그래서 I go to school이란 문장하고 I like to eat ice cream하고 비교할 건데요. 여기에 to가 붙었는데 to 뒤에 school이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to 뒤에 it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름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죠. school은 학교란 뜻의 이름시죠. 학교란 뜻의 이름시니까 이름시 앞에 to가 있을 때는 I go to school의 뜻을 써보면 I go 누가다 to school. 이런 뜻이죠. 나는 학교로 간다. 그러니까 to 뒤에 어떤 것이 나오면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뭐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하고 이거 하다시니까 Do you go? 이렇게 하겠죠. 너 어디가? Where do you go? I go to school. 그러니까 to 뒤에 어떤 것이 나오면 어떤 것에게로란 뜻이에요. 어떤 것에게로. to의 뜻이 뭐뭐 로란 뜻이에요. 어디 어디로 학교로. 근데 밑에 나오는 I like to eat ice cream. to 뒤에 하다시가 나왔죠? 먹다가 나왔어요. 먹다. 자, 그러면 I like to eat ice cream의 뜻은 잠깐만요. I like to eat ice cream의 뜻은 누가다? To eat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똑같이 생긴 투인데 똑같이 생긴 투인데 투 뒤에 하다시가 나오니까 먹다라는 뜻이 뭐로 바뀌었다? 먹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Eat ice cream 하면 아이스크림 먹다라는 뜻인데 to eat ice cream 하면 아이스크림 먹는 것.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무엇 나는 좋아하는데 자, 이래서 to eat ice crea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what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이렇게 묻겠죠. What do you like? 너뭐 좋아해? 그때 to eat ice cream 하는 것, 아이스크림 먹는 것.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이 돼요. 우리 그래도 보면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하는 것, 너는 좋아하니 글 쓰는 것, 이야기 쓰는 것.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거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그거 뭐? To tell stories 하는 것. 너 좋아해? 그거 뭐? To write stories 하는 것. 그래서 이야기를 쓰다였는데 앞에 to 붙이니까 이야기 쓰는 것. Tell stories도 이야기 해주다였는데 to 붙이니까 이야기 해주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to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게 되면 뭐뭐 하다가 먹다가 먹는 것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거 필기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할 건 뭐냐? 자, 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댄에 대한 얘기. 자, 댄의 뜻이 아까 전에 무슨 뜻이 무슨 뜻이 있다. 무슨 그때란 뜻도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 이렇게 요런 뜻이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해 볼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세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make a wish, then throw this coin on the rock. 이건 뭔 뜻이냐? make a wish. make a wish 뜻이 소원을 빌세요라는 뜻이야. then throw this coin on the rock 갖고 있는데, 뭔가 then의 뜻은 무슨 뜻이냐? 자, then의 뜻을 쓰지 말고 throw this coin on the rock 뜻을 써볼까요? throw 해라. this coin을 어디다가 on the rock. throw 던져라. this coin을 on the rock. 자, 그래서 make a wish then throw this coin on the rock. 그래서 된의 뜻은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여기서 된의 뜻은 이런 뜻이죠. make a wish 소원을 비세요. then 소원을 빈 다음에 이 동전을 바위 위에 던져보세요. then의 뜻은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Do you like chocolate? Then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Do you like chocolate? Then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도 then의 뜻을 빼고 선생님이 해석을 써볼게요. Do you like chocolate의 뜻은 뭐?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고.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뜻이죠.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어디에서 하는? 이탈리아에서 하는. in Italy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네 뜻은 뭐가 좋겠다? Do you like chocolate? Then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의 뜻은 이번에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그렇다면 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그다음에 I didn't know about it then 이런 거. I didn't know about it then. 이것 뜻은 나는 about it에 대해서 didn't know.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n의 뜻은 뭐가 어울리냐? then의 뜻은 이번에는 무슨 뜻이다? 이 뜻이죠. 난 그때 그것에 대해서 난그 당시에는 그때는 과거에 지나간 그 순간에는 이란 뜻의 then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then의 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설명할 거냐? 자, 이번에는 Dream of Becoming a Writer. 여기에 Becoming에 대한 자세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여기 To에 대한 얘기, To에 대한 얘기, Then에 대한 얘기 했고요. 여기에 Becoming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ing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모든 하다시에는 ing 붙일 수 있는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 뭐가 될수 있거나,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게 된다고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다였는 두는 뭐뭐 하다였는데 ing 붙여서 뭐가 되기도 한다.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 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 했죠. 뭐뭐 하는 것 무엇. 그래서 예문을 두개 해놨어요. 하나는 I like running이고요. 두 번째 건 I am running이죠. 그럼 I like running의 뜻을 써보면 I like 누가다? I가 like 한다. 그럼 여기에 running의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달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running은 요 뜻이고요. 이름 씨니까 what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you like?
아이고야. Do you? 미안합니다. Do you like? 이렇게 뭐 좋아해? 그랬더니 I like running.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ing예요. 근데 I am running은 여러분들 뜻잘 알고 계시죠? I am running의 뜻은 나는 달리는 중이다. 그래서 무슨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달리는 중인 러닝맨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어떤 시조 이 ing는 똑같이 생겼는데도 여기 러닝은 뭐뭐 하는 중인에서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난 달리는 중이다 만들었죠.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 좀더 학년이 올라가면 요렇게 쓰인 ing를 보고 동명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된 ing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할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냐? liked, wrote, told, wrote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할 거냐? 미안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군요. 뭐부터 설명 미안합니다. 두소에 대한 얘기 먼저 하네요. 두소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두소. 자, 여기에 JK 롤링 liked. JK 롤링이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거. 자, 여기에 두소는 뭐 대신 왔냐? 하다시 대신 쓰인 겁니다. 하다시.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to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이 두소만 하면 그렇게 하다예요. 그렇게 하다인데 to를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JK 롤링이 좋아했는데 그렇게 하다 말고 to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 아까 설명했던 to죠,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to입니다. 하다시 앞에 to. 근데 그 말고 두소 그렇게 하다였는데 to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to가 앞에 나왔던 하다시 대신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하다시 대신 쓸수 있는 do인데요. 자, 하나의 문장을 선생님이 써놨어요. Do you want to go to the park? I want to do so. Do you want? 일단 뜻을 써볼까요? Do you want? 너 원하냐 그런 거죠? 원하니? To go to the park. 그 공원으로 가는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I want to do so. I want to do so. 뜻을 쓸 차례인데, I want to do so의 뜻은 나는 원한다, want 한다, to do so 하는 것을. 오케이, 이런 뜻이죠? I want to do so의 뜻이, I want to do so의 뜻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있는 이 do 또는 do so가 뭐 대신 왔느냐? 요거를 살펴볼 건데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건 뭐?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손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want to go to the park 대신 쓸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go to the park가 한번 나왔어요. go to the park가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또 뒤에 go to the park를 하다시가 들어 있는 가다란 뜻이죠. 이 녀석을 또 쓰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다 그렇게 to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 간단하게 그래서 do가 하다시 대신 쓰일 수 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does가 do 말고 does가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형인 did가 올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o가 앞에 나왔던 하다시 대신 쓰일 수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먼저 얘기했던 liked 하고 wrote, told 이런 녀석들 밑에 wrote 나오죠. 하다시의 과거형의 형태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자, 하다시, 모든 하다시도 과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뭐 한다, 뭐, 매일매일 뭐뭐 한다, 이런 건 현재 형태로 써야 되겠죠. 지금 뭐뭐 합니다. 또는 뭐, 매일매일 뭐뭐 합니다, 이런 거할때 현재형 써야 되는데, 근데 어제 뭐뭐 했다 할 때는 과거의 형태를 써줘야 돼요, 영어에서. 그래서 하다시의 과거형에는 속에 뭐가 들어간다? 두의 과거형, 두가 하다란 뜻인데요. 이게 과거 형태가 did예요. 그래서 하다시 속에 예를 들어서 뭐 go를 예를 들어 볼까요? go는 가다라는 뜻인데 얘를 갔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 속에 did가 쏙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go가
go 속에 did가 들어가면 went 이렇게 바뀌어요. want가 아닌 went에 went.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두 문장인데요. I write my diary every day. 고요. I wrote my diary yesterday. 있죠.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면, 뭐 일단 뜻을 먼저 쓰면 I write 누가다 my diary를 every day 이런 뜻이에요. 난 매일매일 읽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현재 형태로 써야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문장은 write가 아니고 이 여기에 wrote는 write 속에 did가 들어가면 과거 형태인 wrote가 튀어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I wrote의 뜻은 내가 썼다, wrote 했다, 무엇을 my diary를 yesterday 언제 yesterday가 어제죠. 어제 했던 일이니까 여기에 yesterday 어제 했던 일이니까 여기에 이 속에 write 속에 뭐가 did가 들어가고 이 속엔 did가 숨어 있다 그래서 did가 숨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요. 여기에다가 얘를 뜻을 나는 일기를 매일 안 쓴다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속에 not을 집어넣으면 이 속에 to가 들어있었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일기 안 쓴다는 표현 어떻게 되겠다? I don't write my diary every day 하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를 가지고 너는 너의 일기를 매일매일 쓰니?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내가 너는 쓰니? 하고 싶으면 do가 튀어나오겠죠. 너는 쓰니? Do you write? 그다음에 뭐 여기도 you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Your diary every day 이런 식으로 do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매일매일 일기 쓰니? 이렇게 될 건데 얘를 가지고 똑같이 오케이 나는 어제 일기 안 썼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렇죠. 나 일기 안 썼어요 할 때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이 속에 did가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I didn'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I didn't write 하면 난 쓰지 않았다. My diary every day. 자,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내가 썼다는 I wrote야.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 저다볼 필요 없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오케이. I wrote가 내가 썼다요. 근데 내가 이거 잠깐만. 내가 안 썼다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I didn't write가 되고 있죠. 내가 쓰지 않았다. My diary yesterday. 그 다음에 뭐 요걸 가지고 또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는 썼니? 너 어제 일기 썼니? 하면 썼니라고 묻고 싶으면 또 어떻게 된다? Did you wri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Did you write your diary yesterday? 이렇게 하면 어제 썼니? Did가 사용된다는 거. 과거 형태일 때는 Did가 숨어 있기도 하고 썼었다. I wrote 또는 안 썼다 할때 Didn't write. 썼니? 할때 Did you write?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입니다. 하다시 과거 형태 설명 들었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she wrote 그녀가 썼었다 말이고요. She told 그녀가 얘기했었다. 뭐 여기 라이트도 J.K. 롤링이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고요. 뭐 그녀가 썼었다, 그녀가 썼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She wrote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과거 형태 썼고요. 그다음에 과거형에 대한 얘기 하나 더할 건데요. 이번에 was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여기 when she was 여기 was에 대한 얘기 합니다. 그래서 was는 is의 과거형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을 써놨는데요. He is happy now의 뜻은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하다. 언제? Now. 지금 행복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그가 어제 행복했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is가 현재형이니까 과거형이 was로 바뀌어서 he was happy 하면 그는 행복했었다 yesterday 어제 되는 거죠. 어제 일을 얘기하려니까 과거형 여기에 이렇게 is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제 있었
일이니까 is의 과거형인 was를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JK 여기에 뭐 when she was young 할 때도 보면 JK 롤링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란 뜻이니까 옛날 얘기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아줌마니까 그래서 어릴 적 있었던 일이니까 she is가 아니고 when she is가 아니고 when she was를 썼다.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올려둘 테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서 이거를 뭐 파일을 보면서 참고해서 필기할 것들은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하시고요. 아 참참참참 아 도랬구나. 문제풀이 안 했네요.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하면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알맞은 표현. 뭐 일단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컴퓨터에다 갖다 대고 뭔가를 뭐 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으니까 직업이 작가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writer.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종이랑 연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이랑 연필 갖고 있는 사람이 라이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죠, 작가. 그다음에 얘가 뭔가 꿈꾸고 있어요. 의사 되는 것을 드림 오브 비커밍 어 닥터 하고 있네요. 드림 오브 비커밍 어 닥터. 의사 되는 것을 꿈꿔보고 있죠. 드림 오브 비커밍 어 닥터. 유명하네요. 그렇죠? 막 사람들 와서 페이머스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이분은 올드하지만 이 친구는 영 하네요. 어리네요. 젊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Dream of being a writer 이거겠죠? 그래서 뭐 해봅시다.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봅시다. 밑에 거왜 해야 되느냐? Dream of being Harry Potter는 해리포터가 되는 걸 꿈꿔봅시다라는 뜻이니까 아니죠. J.K. 롤링이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걸 엄청 좋아해서 all the time 항상 wrote. 그 글을 썼던 얘기고요. 지금은 famous writer가 됐던 내용이었죠. What did J.K. Rowling do? 이거 안만 길어봤자 she네요. 그러니까 이거 what did she do야? J.K. Rowling 그녀가 뭐 했었니? 그래서 she wrote Harry Potter. 그녀가 해리포터란 작품을 뭐 했다? 썼죠. She taught. taught는 teach. 가르치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럼 she taught Harry Potter 하면 해리포터를 가르쳤다. 마법사였습니까? 아니죠.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썼죠. 다음, J.K. Rowling liked. J.K. Rowling 좋아했다. To tell and write stories. 이야기하는, tell stories and write stories.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거 좋아했죠. To meet her sisters and friends. 그녀의 시스터와 friends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아니죠. To be a writer, 작가가 되기 위해서 What do you need to do? 너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니? Choose two. 두 개를 고르라고 했어요. 답두 개라야 돼요. 그래서 To be a writer, 작가 되기 위해서 작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Do you need to do? Need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Need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다고 What do you need to do? 에서 do you need to do는 너는 do 하다니까 할 필요 있니? 뭐할 필요 있니? What까지 합치면 What do you need to do? 너는 무엇을 할 필요 있니? Choose to 골라라, choose 해라, to 두 개를 그래서 tell stories 하고 그다음에 write stories 있죠? 이거는 뭐 Play with a doll. 인형 가지고 노는 거죠. 이거 아니고 A하고 B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필기한 거, 채점한 거 돼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